네, 잠시 후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 앞에 오른쪽에 우리 인재 영입되실 두 분께서 나와 계신데요. 좀 긴장하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러면 영입 인재 환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뒤편에 있어서 안 보이실 텐데요. 금일 행사 진행을 맡게 된 대변인 김예령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인재 영입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공동 인재 영입위원장께서 금일 환영식을 할 국민 인재 두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께서 국민인재들께 당 점퍼를 입혀주신 후에 꽃다발 증정 그리고 사진 촬영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께서 두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민의를 우선하며 바른 인성과 불굴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국민 인재를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두 분은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세 분의 인재 중에서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서 참석이 힘든 한 분을 제외하고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로 강철호 회장입니다. 강철호 회장은 외교관 출신의 국제감각이 뛰어난 분으로 현대 로보틱스 대표이사 및 한국 로봇산업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로봇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과학기술 분야의 영향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향후 제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중심이 될 로봇산업 분야 등에서 그간 축적된 훌륭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발휘하실 수 있도록 국민 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당직자분들 그리고 비대위원장님 지금 계시죠? 제가 지금 뒤어서 잘 안 보이는데 원내대표님, 아, 네네네. 지금 단체로 좀 사진 촬영을 하실 거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 같이 찍으실 분들 있으면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나중에 입으시죠. 다음은 우리 전상범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시죠? 이제 전 부장판사님입니다. 전상범 전 의정부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명됐으며 약자에는 관대하고 흉악범의 단호한 판결로 변호사사회의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요. 또한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신 분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전 종관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며 판사 재직기간 동안 늘 사례 깊은 판단과 공정한 판결로 법조계의 찬사를 받아온 젊고 강직한 판사였습니다. 늘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는 소장계획판사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으로 큰 역할을 하실 인물이기에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환영식에 참석하신 국민 인재분들과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 앞으로 오셔서 단체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국민의힘 파이팅! 파이팅! 국민인재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의 환영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인들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오셨고 충분히 그런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대변하고자 하는 동료 시민들을 더 잘 대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오셔서 저희 국민의 힘이 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환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곤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들께서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이렇게 선명해지고 또 새로운 오늘 두 분이 오셔서 전문가로서 우리 당의 정책의 그 콘텐츠를 훨씬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두 분과 함께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환영식에 이렇게 처음 참석을 해주신 국민인재분들의 말씀을 차례로 듣고 그리고 우리 이철규 영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호님, 네, 말씀 듣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같이 기업인 출신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 로봇,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 항공 같은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든든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전상범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범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편향되었다는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그동안 제가 했던 판결에 대해서 공정성에 관한 의구심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한 것은 그동안 진행된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 그리고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변호사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판사다운 판사, 저는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러한 판사다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법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와 같은 용어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불신이 초래된 데에는 저와 같은 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사법불신이 증폭된 데에는 정치권 또한 단단히 한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와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서 우리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다름 아닌 정치권입니다. 어떤 판사가 우리 편에 대해 영장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정의로운 판사라고 칭송을 받다가 어느 순간 우리 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부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을 받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영 논리로 사법부를 바라보고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그것은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정치인이 아닌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법개혁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회복입니다. 정말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려서 몸과 마음과 재산이 충나는데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때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판사 수의 부족과 재판 업무에 관하여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법개혁의 어떠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형사법 체계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보호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 전세사기와 같이 서민을 울리는 범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를 범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하는 범죄, 의료인에 의한 마약 유통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시민을 위하여 바꿔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시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재판을 통하여 실제 법률을 적용하고 몸으로 느꼈던 이러한 제도의 공백들을 제대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다짐들 앞으로 꼭 실천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모든 국민 인재분들의 인사 발언을 청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철규 공동인재 영입위원장님의 네. 말씀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영입된 분들이 당에 잘 안착하고 그분들이 꿈꾸는 이런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당직자분들 중에 국민 인재분들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네,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재 영입위원회에 소속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 인재 영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